네. 동북 차로 베트남 전쟁 중 연명이 잠은 여성 자원 봉사자들이 회생을 기리기 위한 역사적인 정서입니다. 하딘 방문관 이성이 역사 문화 및 전통은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티행벳 좀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티행벳. 지픽 lịch sử ngã tư ngã ngã ba Đồng Lộc, một địa điểm lịch sử tưởng nhớ đến sự hy sinh của 10 người tình nguyện nữ trẻ trong chiến tranh Việt Nam. Bảo tàng Hà Tĩnh trưng bày về lịch sử, văn hóa và truyền thống của tỉnh. Né. Di tích lịch sử là thủ thị trấn Sơn Đồng Lộc, một địa điểm lịch sử chung nhộn đến sự hy sinh của mỗi người tình nguyện nữ trẻ trong chiến tranh Việt Nam. Bảo tàng Hà Tĩnh trong bài về lịch sử, văn hóa và truyền thống của tỉnh. Yeah, 한번 한국어 볼게요. 역사 알죠? 历史. 아, 역사, 네, story. 历史. 장소, 地址. 아, 네. 네네. 동록은 이름이죠? 동록. 동록. 동록은 이게 이름. 사로. 지역 이름. 동록. 동록. 나도 T자로. 네, 정선. 아, 자로, 아니, 아. 자로. 동록 나그 나트 동록 예 아 자투 동록. 오케이. 네네. 알겠어요. 동록 동록. 크로스로드 아, 크로스워크 이렇게. 아 네네 예, 교차로. 동록 네네 교차로 이걸 거예요. 교차로 교차로. 아, 아 교차로. 네네 교차로. 교차로에 이렇게 동상 있다는 거죠, 동상. 동상? 네. 아, 네. 네. 베트남 전쟁. 젊은은, 요젠, 요. 아니지. 젊은, 젊은. 대. 네. 젊은. 네네. 여성 자원봉사자들 희생 희수 길이다 알아요? 길이래. 길이 기념하다 기념하다 아, 기념하기 위한 길이 역사적 네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하틴 박물관 바오 아 박물관 바오 마오땅. 네, 나간 게 알아. 네네, 박물관. 하띠 박물관. 아, 이성의, 이는 하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하띠. 성의 역사, 릭수, 문화, 네네. 문화 및 전통, 전통, 주엔동. 전통. 네, 주엔동. 네. 네. 전통. 네. 네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증발. 증발, 증발. 네, 네네. 전시하다, 전시하다. 한국 박물관 가본 데 있어요? 한국 박물관? 아니요. 안 가봤어요? 네네, 한국도 아니, 안 가봤어요. 박물관 좀 있어요. 부산 박물관 이 있을까요? 근처에 박물관이 있는데, 아, 거기 보면, 박물관은 아닌데, 낙동강에 아마 그 기념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낙동강 철새. 그 아, 해안에 살잖아요.
하단에서 조금 아. 가면 낙동강 있죠, 낙동강. 하단에서? 응. 하단 그강 있잖아, 낙동강. 아. 낙동강 그 보면 낙동강, 네. 낙동강 몰라요? 몰라요. 좀 송낙동. 들어요. 송낙동. 아, 그냥 부산. 오, 부산. 아, 송낙동. 예, 낙동강에 거기 보면 아마 기념관 있어요. 철새 기념관. 철새 알아요? 철새? 찜, 찜. 짐. 네네, 새, 철새. 네. 네네, 거기 알아요. 낙동강에 철새 많아요. 전시 많아요. 전시 네, 많아요. 거기 기념관 있어요. 아.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요. 오케이, 요거 티앵벡 볼게요. 띠띠 가면 장소, 릭스 역사, 네. 나뚜 교차로. 네, 고차로. 네, 나뚜, 나뚜. 동록 나트. 가면은, 동록은 그 마을 이름이죠. 동록, 텐. 네, 이름. 예. 모디아젬, 모디아젬, 릭스. 중요하다. 등, 등요. 네. 수희신. 이거 수희신, 희생하다. 네. 희신. 그와 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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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빈윤. 왜 띵웨? 뇨이, 뇨이, 빈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는 뉴제 하면 젊은 여성. 노제. 네. 언제? 베트남 전쟁. 젠짠 베트남. 베트남 아. 전쟁에서. 예. 젠장 바오땅 같은. 예. 젠장 한국말로 뭐예요? 뭐라고 해요? 어떤 젠장 거요? 젠짠? 젠장 아, 네. 전쟁. 전쟁 네네네. 아 이거. 전쟁 전쟁. 네네 예, 알아 베트남 전쟁. 젠장 한국 전쟁. 아 네네 네. 또 바오땅 하틴 박물관. 네 정치 중바이 아 전시. 네네 전시. 네, 릭수 역사, 문화, 역사 문화 and 전통. 그와 네 정통 티나는 성의, 정의 네 이거 성, 하틴 성, 아네 네, 띤 하틴, 그와 띤 하틴, 네, 이거 요리 한번 해볼게요. 요리 네 네네, 잠깐만요. 네네, 해보세요. 요리, 하틴은 독특한 지역 음식으로 유명하며, 이에는 분겸 발효된 새우 소스가 들어간 국수, 미트랄로이, 모래벌레가 들어간 원통형 쌀 케이크와 같은 특별한 요리가 포함됩니다. 하틴은 베트남 역사에 기여하며, 아니, 잠깐만. 그 경치와, 하틴, 잠깐만요. 음식. 마지막인가 보다. 예, 하티는 베트남 역사에 기여하며 그 경치와 역사적 및 역사 문화적 장소의 결합으로 인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탐험을 찾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목적지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거 좀 이상해. 요거 이상한 말이야. 요거 아,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빼고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리 파티는 독특한 지역 음식으로 유명하며 이에는 문경 몬호틴 새우 소스가 들어간 국수 및 자르이
카트로칸 운 통형 산케이크와 같은 특별한 요리가 포함됩니다. 파티는 베트남 역사에 기억하며 구경지와 역사적 및 문화적 정서의 권함으로 인해 자전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탐험은 찾는 이튼에게 흥미로운 목적지입니다. 네, 요거 암특하고 읽어줄래요? 암특. Ẩm thực Hà Tĩnh nổi tiếng với ẩm thực đặc trưng bao gồm các món như bún giảm, bún canh với mắm tôm lên men và chả luộc, bánh gối tròn với giun cát. Hà Tĩnh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lịch sử Việt Nam với cảnh đẹp tự nhiên kết hợp với các địa điểm lịch sử và văn hóa tạo nên một điểm đến thú vị cho những người muốn khám phá vẻ đẹp tự nhiên và văn hóa. Ẩm thực Hà Tĩnh nổi tiếng với ẩm thực đặc trưng bao gồm các món như bún chả, bún canh, bùi mắm tôm, ramen, và chắc lúc bánh gói giòn bùi chân khách. Hà Tĩnh đồng bài cho quan trọng trong lịch sử Việt Nam bùi cảnh đẹp tự nhiên kết hợp với các gia đình lịch sử và văn hóa tạo nên một trăm đến tự vì cho những người muốn khám phá về đẹp tự nhiên và văn hóa. Cảm ơn nhé. Được rồi, tiếp theo. Được rồi, cũng. Yuri, Yuri는 암튼 이거 네. 하티는 독특한 특별한 아, 특별한, 네. 약간 이제 독특함보다는 뭐 특별한 좋아요. 지역 음식으로 유명하며 노팅 유명하다. 네, 유명해요. 네. 이에는 문캠. 분장 자, 문캠. 분짬 어떤 요리예요?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분짬 아니에요? 문캠. 네. 그러면 잠깐. 그럼 이거 아니에요? 잠깐. 아, 이거 산국수과 맘똥 알아요? 예, 알아요. 번 아. 맘똥. 아, 문 이렇게 맘똥. 예, 찍어 먹는 네. 거. 네, 네. 알아요. 먹어봤어요, 뭐, 분만. 네, 먹어봤어요. 예. 맛있어요. 네. 그거예요? 분짜? 아, 분만똥?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맘똥. 오케이. 차,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차록? 자록, 차록은 뭐예요? 아, 뱅글. 하루 어떤 요리예요? 줌갓 손가 까르 자 네. 르이 네자 르이 토는 자로 괜찮아요. 네. 네. 자 르이 잠시만요. 그리고 뭐 다른 음식 뭐 있어요? 하티엔 유명한 음식? 암특 하티엔? 엄특하딩 네. 아 차르이 자 르하고 먹 냐이 네 먹이에요? 그 저거 오징어? 어 오징어 네 네, 먹냐이 오징어 네아 그리고 깜 깜? 오렌지
오렌지 많이 나요? 네네, 맛있어요. 오렌지, 어, 그리고 뭐이 뭐이? 뭐이 아큰큰 오렌지 아 예. 오케이, 오케이. 뭐이? 큰 오렌지. 아, 아. 네. 그리고 구르 에? 구르 꾸덕? 네. 라지? 뭐예요? 꾸덕은? 아, 과일? 과일 아 아니에요. 그럼 아, 음식 근데 음식 인트 아 예. 뭘로 만들어요? 재료가 뭐예요? 재료? 네네. 아, 전탕 아, 전탕과 중 설탕? 락락 알아요? 어? 락. 락? 네. 락. 아. 오케이. 네, 됐어요. 땅콩. 꽁꽁.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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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콩 많아요? 그리고 네, 많아요. 네. 오케이. 자, 로이. 특별한 요리가 포함됩니다. 파티는 베트남 역사에 기여하며. 기여하다 알죠? 근데, 이어 예, 기여하다. 그러면 주다. 이런 의미. 역사에 뭐 주다. 또는, 아 이게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이어 고픈 주다. 네. 주다. 기여하다. 아그 경치 알죠? 경치 경치 알아요? 경치 좋아요. 간지 네네, 경관. 아 경관 네네 풍경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워요 네, 경치. 역사적, 문화적 장소의 결합은 이렇게 두개 하나. 인하요. 이거는 인해라는 말은 이유. 이템. 자연, 뉴젠. 뉴젠. 아, 뉴 tiền lãi lợi nhuận. 네, 오케이. 아, 네. 아름다움과 문화적 탐험. 탐험을 탐험. 찾는. 이거는 문화적, 이제, 탐험. 체험이 더 나아요, 체험. 탐험보다. 체험. 체험 뜻하는 게 뭐냐면, 해보다. 짱이요. 예, 짱이요. 해보다. 뭔가를 직접 해보다, 직접. 아아 체험해보다. 아. 아, 직접 와요 직접 해요 예, 직접, 아 오케이. 체험하는 거, 직접 해보다. 네네 찾는 이들은, 뇨이, 사람들, 이들. 아 이라는 이들 말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들에게. 사람, 뇨이. 이들에게. 이들 흥밀라, 뚜비. 두비 네네네. 네네 목적지, 장소입니다. 아 장소 네 네. 탱벳 한번 볼게요. 암특 음식, 하띵, 노이팅, 유명하다. 뭐뭐랑 뭐이 암특 음식으로 딱중하면 특별한 아 특별하네 네네 음식 그리고 바오꿈 요리 이름이에요? 아닌데 바오곰 꿈 바오곰 요 음식 요리 아니에요 아 바오곰 바오꿈 뜻 뭐예요? 잉한 네 네, 티앙한. 바오. 뭐래? 산 깡몽. 산타다 네포하다 산이파다 포함하다. 아, 포함하다. 네, 예, 포함하다. 바오꿈. 깡몽 하면 음식들, 음식.
음식 네. 뉴 아, 본점 아, 자록 아, 몸땅 맘똥 맘똥, 네, 네, 맘똥. 본간 맘 보이 맘똥 이렇게 부르던데 그냥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본간 맘똥 이러잖아요. 본간 맘똥 베트남에서 문덕 맘똥. 네. 네, 문덕 맘똥. 그렇게 부르죠? 네, 그 요리 유명해요. 네, 알아요. 근데 맘똥 냄새가 알아. 한국도 비슷한 거 있었네요. 있어요. 그, 아, 네. 한국 그 새우 젓갈. 새우, 네, 새우. 새우 젓갈, 맘똥. 네. 본감 맘똥. 네네. 렌맘. 렌맘은, 유명한? 풍부한? 랜맨, 많은? 맞는, 근데, 풍부한. 자, 록, 반꼬이. 망고이. 반은 국수. 아, 망고이. 국수 아, 아니에요. 빵. 팡, 네, 팡. 아, 반꼬이. 종, 아, 보이, 지운갓, 이거 뭐예요? 지운갓은? 눈깟 쥐 네? 쥐 con 쥐 지운꼰르이? 네 눈깟 잘못해요. 아, 이거 아니고, 지운꼰르이? 보이, 뭐이 쥐 지운꼰르이? con 쥐 아, 오케이, 알겠어요. 하틴은 동, 바이, 조, 관종 중요하다. 네 존경한다. 예, 종 릭수 베트남 역사에서 네.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간뎁 두념 자연. 네, 자장. 아, 겟 하옵 결합 혼합 결합. 아. 개톡. 예, 깍자딘 릭수 역사의 중 역사 정소. 네. 네, 엔바 문화 따오는 와. 문화에서 모젠 덴투비 흥미로운 흥미로. 예 흥미로운 뚜비 또 능로이라 사람들 사람들은 아네무 사람들은 무언감 깜빠 간파 체험하고 뎁뚜님 경험하는 문화와 뚜년 자연을 아름다운 뎁뚜년 아름다운 자연 아. 경치를 체험하는 사람한테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네네네 이제 다음 내일 공부할 주제 한번 정해봐요. 내일 공부할 주제 둘째? 어떤 걸 공부할까요? 네. 알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틴? 네? 뭐, 알고 싶은 거. 알? 배우고 싶은 네, 내용. 규통 에? 베트남 규통 또는 한국 규통 아, 교통 비교?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베트남, 한국, 교통에 관련된 거 한번 얘기해 봐요. 교통. 네. 오케이, 좋고. 그리고 나는 배우고 싶은 내용 중에, 네. 예를 들어서, 파티에도 강이 있어요, 강. 송. 정. 네네, 강. 네. 아, 거기 하틴 강이 그 빈하고 하틴하고 사이에 흘러요? 아니면 그냥 하틴으로 흘러요? 빈에 강이 있던데. 보면 땀보 빈 옆에 강이 있었어요.
네. 빈 옆에 강. 이름이 뭐예요? 빈 옆에 강. 댄송 라지? 강? 네네. 강송. 네, 아니, 그강 이름. 강 이름, 아. 옌. 년강? 송옌. 똥옌, 옌, 옌 강. 년강. 네. 람. 네, 년강. 네, 람 강. 랑강? 람. 랑. 리아, 람. 네. 랑. 아, 하틴 강은 랑강, 빈 강은 옌강. 네. 아, 오케이. 그러면, 하틴, 강하고, 강과 바다, 그 해변 있었잖아요. 해변. 해변. 예, 하틴의 아름다운 해변. 텐, 비엔라지? 이름 뭐였죠? 아, 해변? 해변? 네. 버비엔. 버비엔, 네, 알아요. 네. 네, 버비엔 버비엔. 알아요. 아, 그 이름이 뭐예요? 텐 버비엔 라지? 아, 겐? 텐컴. 겐깡, 네. 텐컴. 겐껌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이야기 합시다. 해봐요. 내가 좀 자료를 찾아볼게요. 네. 네, 오케이. 아, 미안해서. 네. 찾아볼게, 내가. 아. 교통과고, 깽검, 랑깡,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같이 얘기 네. 공부해요. 네. 네. 그리고, 한국어 중에서 어떤 게 어려워요? 듣기? 아. 듣기. 네. 듣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듣기는, 한국에서 1년, 2년, 3년 정도, 몇 년, 지금 1년 살았죠, 1년. 네. 모낭. 못남 네. 네, 바남. 만약에 하이남, 바남, 한 3년 정도 있으면 듣기 잘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듣기 잘 하려면, 노래, 드라마, 드라마, 뉴스, 뉴스, 영화 이런 거 조금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시간 없죠? 노래과 드라마, 예, 잘안 반말은 들어오면, 돼. 어려워요. 네. 근데 노래는 가사 네. 읽으면서 하면 좋아요. 아, 네. 네.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노래 중에서 아는 거 있어요? 호텔 미에터 냐꼬 그와 한국 네. 한국 음악. 뭐 예를 네, 들어서 만약에 한국 노래 중에 네. 뭐 거리에서 이런 노래 있어요? 이거 거리. 김광석이 부른 노래예요? 가수 가시 아, 가수 김광석 가수, 네. 노래 남 노래가 뭐예요? 팅글스로? 바이 핫. 바이 핫? 네. 바이 노래 핫? 하다. 네. 냐. 그 핫. 노래,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거리에서 가사. 네. 가사가 뭐냐면, 노래 글. 가사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인터넷에 거리에서 네, 이따가 검색한 게. 네, 아니 뭐 좋아하는 노래 만약에 노래 듣잖아요. 노래 네. 들으면 가사 한번 읽어보고 들으면 잘 듣고 기억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듣기가 아. 좋아져. 만약에
이거 있어요. 한국 노래 들을 수 있으면 듣기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뉴스. 뉴스는 뉴스, 네. 사실 쉽지는 않은데 조금씩 듣는 거 좋아요. 못 알아들어도. 제가 KBS 뉴스 자주 봐요. 그 뉴스 보면서 자꾸 들으면 한 2년 하이남, 바남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들을 수 있어. 그러면 네. 이제 듣기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듣기를 잘 하려면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읽기 많이 해야 네. 돼.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신문 있어요? 네. 그러면 신문 같은 거 신문 없어요. 아, 신문 없어. 근데 한국 사람 있는데, 예, 신문 봐요? 근데 직장에서 기계 소리는 아, 네네. 커요.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말고, 읽기. 그러면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읽기 많이 하는데, 네. 주말에 네, 주말에. 책 읽어요. 책. 왜냐면, 이거, 글 많이 보면, 네. 나중에 들어도, 뭐, 이해하기 좀 좋아요. 근데 네. 내가 글안 읽고, 뭔 얘기 들으면, 그냥 시장이나 물건 사거나 이런 거는 지금도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예요? 이거 네.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건 다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막 이야기하고, 뭐 설명하고 하는 거는 잘 듣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책 같은 걸 많이 보면 그거 잘할수 있어. 왜냐하면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네. 그럼 베트남어 듣는 게 어때요? 나는 이제 초보예요, 내가. 나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거의 네. 홍태 네. 베트남어 듣기 네. 베트남 라 과. 와. 라과 네. 아, 어려워. 왜냐면 신기해요. 네. 근데 나도 지금 조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읽고 있어요. 그 예를 네. 들어서 이거 내가 하나 보여줄게.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잠깐만. 이거 내가 유튜브 보면서 여기 베트남어 자막 있죠, 자막. 네. 이거 자막 설정해놓고 계속 읽어요. 이거 영어로 막 설명하는 유튜브인데 이거 베트남어 자막으로 해놓고 이거 읽어요, 막 말할 때. 그러면 듣고 읽으면서 하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트북에서 뉴스 보면 한국어 자막 있어요, 자막. 서브타이틀, 자막 알죠, 자막. 타이틀 네. 예, 네, 서브타이틀, 자막. 예, 네, 이거 자막, 한국어 자막 설정해 놓고, 이러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단어, 문장, 표현을 빨리 이해하는 건 아니고 단어 문장 표현 빨리 볼수 있어. 무슨 네. 네,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는 건 달라요. 이해와는 달라요. 이해는 이해하려면 뜻 단어, 문장, 표현, 뜻 알아야 돼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 이거 봐도, 이 그림 봐도, 이거 지금 이렇게
các chuyên dùng thông mai mang 이거 해도 나 단어 몰라. 또 이게 단어 몰라. 모르니까 네. 홍게 두 그러면은 뭐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하지만 나는 이거 빨리 읽을 수 있어. 예, 왜냐하면 자꾸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 듣잖아요. 이거 띵 안으로 듣는데 영어는 내가 조금 들을 수 있어요. 많이 그동안 훈련해서 영어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 알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영어로. 아니면 한국말로. 그러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하면 티잉 베트남 뉴스 보면서 한국어 자막하고 한국어 자막 읽으면 한국어 단어 많이 배울 수 있어. 네, 그런 식으로도 하면 읽는 거는 오케이. 듣는 거는 이제 한국말 듣고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교통, 그 다음에 랑캉, 그 다음에 깸캉 해변. 네, 좋아요. 네네, 같이 해요. 오케이. 잘 쉬어요. 함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굿나잇. 네.